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제가 올린 도로 주행 영상에 차로 변경할 때 꼭 고개를 돌려서 봐야 하나요?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자,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나 핀란드에서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면허증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숄더 체크라고 합니다. 차에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A필러라는 공간에도 사각지대가 있고요. B필러, 그리고 뒤쪽, C필러, 그 다음에 후방, 그리고 사이드미러 각도에도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양하게 사각지대 경고등이라는 주황색불이나 적색등이 들어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사이드미러 자체 보조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제 보조 안전장치가 없는 차들은 내가 직접 이제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주행 시험 때 고개를 안 돌리고 그냥 사이드미러만 이렇게 보시면 감점이 되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에 영상 중에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좀 더 넓게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서 사이드미러 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숄더 체크가 아닙니다. 숄더 체크는요, 내 어깨 뒤를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어깨 뒤를.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주행 시험에서는 약간만 고개 돌려도 봐줍니다.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는 숄더 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개를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90도까지. 그래서 어떻게 돌리냐면 전방을 멀리 보시고 내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차로 변경하시게 되면 방향지는 미리 키죠. 그죠? 그리고 사이드 밀어보고 고개 돌리고 원위치. 전방하기, 사이드 밀어보고 고개 돌리고 원위치. 요 방법으로 숄더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숄더 체크를 하실 때 왼쪽을 오래 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전방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위험하죠. 그죠? 예. 유튜브 영상처럼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해서 사이드미러를 보면 안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는 사이드미러의 화각이 좀 더 넓어질 뿐이에요. 그래서 차는 보일 수 있습니다. 차는 보일 수 있지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안 보입니다. 오토바이 같은 게 옆에 만약에 사각지대에서 달리게 되면은 고개 안 돌리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예. 특히 자전거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미러니까 우회전할 때 없네? 뭐 오토바이나 자전거 없네 하고 그냥 꺾는 순간 옆에 자전거가 붙어 있어요. 이럴 때 자전거를 쳐버립니다. 예,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이드미러의 하각만 넓어질 뿐 숄더 체크가 완벽하지 않는다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3차로 주행 중에 2차로로 옮깁니다. 근데 1차로에서 또 2차로 들어오는 경우 있죠. 같이 들어오는 경우. 내가 먼저 빠르긴 했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사이드미러가 하각만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차로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면 1차로께 보여요. 그럼 1차로께 보면 저 차가 내 차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지? 이건 몰라요. 왜냐하면 방향지를 보지 않는 이상. 그렇다고 계속 쳐다볼 필요 없고 1차로인 차가 지나가고 나서 내가 옮기면 되는 겁니다. 1차로 차가 있으면. 왜냐하면 1차로 차가 2차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1차로 차까지 보려면 고개를 돌리는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주행 시험 때는 굳이 이까지 돌릴 필요는 없겠지만 눈으로 탁, 탁 이렇게 보시는 거는 다 감점입니다. 네, 적어도 15도까지는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차를 세워놓고 왜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좀 설명도 드리고 달리면서 제가 어떻게 숄더 체크를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방을 보시면 산타페가 하나 서 있습니다. 요 산타페에 제가 옆에 붙어서 사각지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지대를 자, 보통 차로에 산타페랑 쓰면 한 요 정도 아마 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좀 더 전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는 좀 차 커요. 그래서 뒷공문이 살짝 보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흔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처럼 이렇게 하면 산타페가 보입니다. 자, 문제는, 자, 이게 만약에 산타페가 아니라 오토바이라고 치겠습니다. 오토바이. 그럼 오토바이면 이 B필러까지, 범퍼에서 B필러까지 오토바이겠죠? 자전거는 더 작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라 생각하고, 네, 서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산타페 B필러가 안 보여요. B필러가 안 보입니다. 그럼 오토바이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구나 하고 꺾는 순간 이렇게 해서 거울에 하강만 넓혀서 보고 꺾는 순간은 이 오토바이랑 쳐박게 되겠죠. 또 경차일 경우도 마찬가지. 경차면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만 보시면 안 되고 고개를 돌려서 어깨 너머로 보셔야 이 차가 확실히 보입니다. 자, 이 부분도 있고요. 자, 이 옆에 있는 산타페가 만약에 지금 3차로, 저는 1차로로 달리고 있어요. 3차로고 나는 1차로. 그러면 이 산타페가 2차로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1차로에서 2차로. 이럴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제가 더 띄워 보겠습니다. 그럼 1차로까지 제가 만들어서 사야 되겠죠. 네, 자. 저기 점선을 살짝 밟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자, 이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산타페가 안 보입니다. 자, 산타페가 안 보이죠. 그죠? 산타페가 전혀 안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 돌리면 산타페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옆에 차가 있는 걸 볼 때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거나 또는 1차로에서 2차로 들어오고 나는 3차로에서 2차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고개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차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숄더 체크가 아닙니다. 숄더 체크는 어깨 뒤를 보는 거예요. 내 어깨 뒤를 이렇게 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거, 숄더 체크는 사이드 미러 하강을 넓혀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개를 돌려서 어깨 뒤를 보는 게 숄더 체크라는 거. 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달리면서 숄더 체크를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숄더 체크할 때는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거, 그리고 빨리 재빨리 전방을 보셔야 됩니다. 특히 신호등 앞에서는 숄더 체크가 어려워요. 신호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자, 방향지도 먼저 킵니다. 그죠? 자, 키고 사이드 미러 보고 돌리고 앞에 보고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자, 좌측 방향지도 키고 자, 사이드 미러 고개 돌리고 앞에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왜냐면 숄더 체크를 했기 때문에 굳이 두 번째 숄더 체크를 할 필요는 없죠. 그죠? 예. 한 번만 숄더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예. 우리 시험 볼 때는 이 정도만 봐도 감점은 안 줘요. 근데 이건 숄더 체크는 아닙니다. 예. 자, 방향지등 미리 켜 주시고요. 자, 사이드 미러 숄더 체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죠? 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정말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우측 방향지 켜고 보고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이렇게 봐주시는 게 원래는 보통 네덜란드나 핀란드는 이렇게 숄더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보고 옮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번 시험 보실 때는. 자, 한 번 더 FM대로 하는 숄더 체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방향지 켜고 보고 돌리고 한 번 더 보고. 네. 자, 만약에 1차로에 차가 있는데 1차로에 있는 차가 2차로 들어올 것 같다고 느껴지시면 보내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네. 다시 우측 방향지도 켜시고 보고 보고. 네, 이렇게. 네. 얼굴을 꺾을 때 사이드 면접 보고 봤다가 다시 꺾어서 보고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돼요. 굳이 보고 보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보고 보고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봐오셔도 됩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해서 숄더 체크는 내 어깨 뒤를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습관적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숄더 체크는 절대로 오래 보고 있으면 된다 된다 절대로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예, 전방을 놓칩니다. 전방을 놓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방이라는 거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A필러도 사각지대죠. 특히 우회전하거나 좌회전할 때 여기 사람이 서 있거나 오토바이가 서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속도는 우리가 서행으로 좌회전 하잖아요. 그죠? 서행으로 좌회전 하니까 한 30km로 좌회전 하니까 충분히 여유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 우회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봐주시거나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숄더 체크는 아니고 그냥 사각지대를 좀 더 내가 넓게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우회전할 때 합류 구간, 내가 우회전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차가 있을 경우 합류하는 구간에는 정지선이 그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곳은 일시 정지했다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류를 하기 때문에 따로 포켓차로가 없는 경우에요. 그럴 때는 솔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고개 돌려서. 그래서 한번 합류 구간에서 제가 솔드 체크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으로 이제 보시면 바닥을 한번 잘 보십시오. 네, 횡단보도 지나서 한번 보세요. 자, 앞에 보시면 정지선이 그려져 있죠? 네, 이런 데 솔드 체크 해주셔야 돼요. 네, 왼쪽 차 오는 거 보이죠? 자, 솔드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나가셔야 된다. 네. 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게 저쪽에서 왼쪽에서 많이 차가 오면 대형사고로 이루어지니까 사이드 미러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대형사고 납니다. 네, 그래서 꼭 솔드 체크를 제대로 해주시라는 거. 왼쪽에 보면 저렇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모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보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옆에 만약에 붙어 있다고 치면요. 차가 짧기 때문에. 이런 긴 차들은 보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셔도. 하지만 저는 작은 차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 서 있으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숄더 체크 아니니까 시험 볼 때 이렇게 하시면 다 감점이에요. 예. 숄더 체크를 인정 안 합니다. 그냥 고개를 약간 돌리시는 게 나아요. 자, 이번에도 우측으로 합류 구간이거든요. 예, 합류 구간에서 제가 어떻게 숄더 체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이렇게 직진일 때는 뭐 오는 차는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올 수 있으니까 보고 이렇게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합류할 때는 포켓차로 있을 때는 포켓차로 진입하시고요. 예. 자, 사이드미러 봤죠? 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전은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 자, 만약에, 자, 트럭이 한 대 옆에 지나가는데,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고개 돌리면 보이겠죠, 저런 트럭도. 예. 자, 똑같은 속도면 제일 좋은데, 예, 똑같은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지금 들어왔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안 보였어요. 예. 그래서 직접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해가지고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솔더 체크 알아봤는데요. 자, 시험 보실 때는 이 정도만 돌려도 되지만, 자, 실제 운전할 때는 하나, 둘, 아니면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든지 하셔가지고, 방어 운전, 안전 운전 하는데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